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헌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연휴 보낸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개양구는 지난 5월 4일 개양구청 대강당에서 제44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개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회원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관내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유공자 표창 및 기념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후에는 전문 공연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박형우 개양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개양에서 토와 공경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부모님과 여러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주신 오늘의 발전과 풍요 속에서 자칫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단절된 여생을 보내지 않도록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일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 재취업 등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개양구에서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 개양구청에서 2016년 상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80개 업체와 구직자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장 면접 및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구인업체 현장 면접에 다양한 연령대별 구직자 221명이 응시하여 이들 중 111명이 1차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구인업체 면접 이외에도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이라는 주제로 구직자를 위한 취업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6개 취업 유관기관에서 함께 참여하여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양구는 면접에서 탈락한 구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취업전문상담사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취업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5월 2일 구청 6층 회의실에서 감사실 주재하에 6급 이하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는 사후 적발 형식의 감사 패러다임을 벗어나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로 원활한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애써온 결과 2015년에는 인천광역시 군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자체 교육에서는 자율적 내부 통제 개념과 각 제도별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체적 실천 방법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4월 28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287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영유아 보육법 개정사항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지도점검 개선 사항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확대 등 2016년도 보육사업의 변경 사항과 사례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한옥남 원장은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부평향교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평향교 박우석 전교, 유관기관장 유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제사 때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혼관을 강정환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맡았습니다. 강정환 교육장이 초혼관으로 향을 피우고 패백을 올리는 전패례에 이어 오성이 앞에 첫 잔을 올리고 충문을 읽는 의식인 초혼례를 올린 뒤 아헌례, 종혼례 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분헌례, 음복례, 철변도 등의 의식을 거쳐 패백과 충문을 불살라 재를 땅에 묻는 망요례까지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한 석전대제는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전대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성균관과 전국 234개 한교에서 일제히 공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성현 등에게 지내는 제례의식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계양구보건소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내 임산부들의 건강증진 및 순산을 위한 임산부 요가교실을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3일 계양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인천광역시 지회 주관으로 미용업 영업주 약 36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양구 작전일동주민센터는 제44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작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작전일동 관내 19개 경로당 전체 및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70만 원 상당의 커피와 라면 그리고 각 단체에서 준비한 과일 등을 전달했습니다. 제18회 계양구청 장기 태권도 대회가 지난 7일 계양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관내 25개 참가팀을 비롯하여 학부모 포함 1,500여 명의 열띤 응원 속에 품새, 태권, 체조, 겨루기 등 종목에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계양구 계산사동주민센터는 관내 사회단체 회원 40여 명과 지난 4일 용종로 106일원의 도시녹화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회양목 230주, 연산옥 및 자산옥 210주를 심어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